1년 전부터 흑염소 진액을 마시며 혈당 관리에 도움을 받고 있다는 윤정호 씨. 흑염소 진액을 꾸준하게 섭취하면서 자신만의 활용법이 생겼다는데. 네, 몸 상태에 따라서 그때그때 넣어서 먹는 게 따로 있어요. 어떤 거요? 아, 이거 우엉 말린 거예요. 평소에 우엉차를 즐겨 마시는데 흑염소 진액에 넣어서 먹어봤더니 구수하고 좋더라고요. 우엉이 면역력에도 좋다고 해서 날씨가 추워지면은 이렇게 해서 마시고 있어요. 또한 흑염소 속 풍부한 칼슘이 우엉의 이눌린 성분을 만나게 되면 체내 흡수율을 높여 함께 섭취 시 더욱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한다. 평소 흑염소 진액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그녀. 흑염소 진액을 어떻게 하면은 더 건강하게 먹을까 생각하고 있다가 국물에 넣어봤더니 국물이 진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버섯 전골을 자주 해먹는 편이에요. 먼저 버섯은 먹기 좋게 손질해주고 전골에 들어갈 알비추와 미나리 역시 적당한 크기로 잘라준다. 갖은 양념과 흑염소 진액을 넣은 밑국물을 준비된 재료에 넣어준 다음 물 한 컵을 붓고 한 소끔 끓여주면 흑염소 진액을 넣어 영양과 풍미가 가득한 버섯 전골 완성! 버섯과 흑염소 진액의 만남, 혈당 관리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걸까?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흑염소 진액 속 아라키돈산 성분과 버섯의 풍부한 비타민 D와 E를 비롯한 지용성 비타민이 만나게 되면 체내 흡수율을 더욱 높이는데요. 또한 버섯 속 베타글루칸 성분이 체내 당 흡수를 지연시키기 때문에 흑염소 진액과 함께 섭취 시 혈당 관리에 더욱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